오늘은 조금 더 가격대의 허들을 없애고 거의 40만 원 안쪽으로 골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잉크입니다. 오늘은 첫 펜으로 타협 없이 정말 좋은 펜을 사고 싶은 분들을 위한 추천이에요. 누구에게나 제일 처음 만년필을 사는 순간은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펜은 조금씩 헷갈릴 수 있어도 내가 제일 처음 사용한 만년필이 뭔지는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저만 해도 첫 만년필이 친구를 따라서 한 라미 사파리 파란색이었어요. 도둑 맞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첫 펜을 맞이하던 그 마음만큼은 아직도 그대로 생각나거든요. 바로 만년필은 평생 쓸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정말 오래오래 잘 관리해서 잘 써야지였어요. 우리는 평생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첫 펜을 드리게 되죠. 그 마음이 그대로 간직될 수 있도록 두고두고 뿌듯할 수 있는 검증된 좋은 펜들을 골라봤습니다. 예전에 10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정리한 33번 입문용 만년필 추천 영상이 이미 있어요. 첫 펜으로 일단 좀 저렴한 걸 부담 없이 써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가격대의 허들을 없애고 굳이 나는 저렴한 걸 먼저 써볼 필요는 없어. 첫 만년필에 나는 큰 의미를 두고 정말 좋은 펜을 사고 싶다 하시면 고를 수 있게 거의 40만 원 안쪽으로 골라봤습니다. 가방을 처음 산다고 무조건 싼걸 추천하지 않듯이 이거를 첫 펜으로 사면 잘쓸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그 기준은 좋은 펜인 건 기본이고 만년필은 가격대가 꽤 있는 거여도 특히나 복불복 뽑기가 좀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면서 너무 유별나지 않고 처음 쓰는 사람이어도 관리가 쉽도록 좀 튼튼한지를 같이 고려했어요. 딱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만년필은 횃굵기 표시가 볼펜과 다르죠. 제일 가는 것부터 입 사이즈가 EF, F, M, B 이렇게 되는데 처음 만년필을 사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가는 입인 엑스트라 파인으로 일단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도 만년필이 조금 더 굵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굵은 볼펜 정도로 나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봅시다. 그래도 제일 먼저 저렴하면서도 좋은 만년필들을 언급 안할 수가 없어요. 33번 영상도 제가 거의 3년 전에 만들었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저렴이 추천 만년필 라인업이 큰 변화는 없지만 약간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좀더 요약해서 추천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만 원이 안 되는 초저렴이 모델 두 가지, 그리고 10만 원 이하 모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원래는 전 초저렴이 만년필은 플래티넘사의 프레피가 대체제 없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한 4,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생각보다 필감이 너무 좋거든요. 비싼 만년필이 정말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잘 길들여진 프레피를 한번 써보면 또 탐복하기 마련입니다. 좋은 프레피는 진짜 매끄럽게 나와요. 그런데 최근 다이소 속을 써보니 이것도 괜찮아서 조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프레피를 추천을 드려도 만년필을 처음 사니까 어디서 사야 될지 막막한 유비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다이소는 전국 어디에나 있으니까 접근성 면에서 다이소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천할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저렴한 만년필 중에는 펠트피드라고 해서 잉크를 공급하는데 섬유로 된 심지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만년 쓰는 만년필 컨셉에는 맞지 않아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펜을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여기 하얗게 꼬리가 삐죽 보이면 펠트피드를 쓰는 거거든요. 필기감 좋은 만년필 시리즈 중에서는 이렇게 2개짜리나 전체 통으로 까만색인 만년필은 말고 연두색으로 고무 그립이 들어간 게 전통의 만년필 구조입니다. 아니면 파운틴 펜 만년필이라고 써져 있는 클립에 포인트 앤 라인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펜을 고르셔도 된답니다. 물론 품질이 완전 균일하진 않아서 어떤 건좀더 사각이고 어떤 건좀더 부드러워요. 이거는 정말 극강의 가성비를 취하는 방법이고 이젠 초저렴이라고는 할수 없는 10만 원 이내로 구매 가능한 두 가지를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세일러 프로피트 캐주얼입니다. 리뷰의 빈도를 보시고 알아채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제가 세일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33번 영상에도 세일러 추천템이 아예 안 나오죠. 저는 맨 처음 샀던 세일러가 EF닙이었는데 세일러가 원래 엄청 사각사각 거리는데 EF도 정말 가늘게 나와요. 뉴비의 저에게는 즐거움보다 불편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막 긁는 걸로 느껴지고 또 세일러의 플라스틱이 좀 약한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안 갔었습니다. 근데 좀더 든든함이 추가된 라인업이 재작년에 새로 나왔어요. 제일 인기 모델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애정하는 프로피트 캐주얼입니다. 저는 마룬 컬러가 있는데 색감이 너무 고와서 이 컬러 강추예요. 세일러는 특유의 사각거림이 아주 경쾌하고 특히 처음 펜을 사시는 분들은 사각사각한 필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사각사각 가늘게 나오는 펜을 원하시면 특히 추천입니다. 다음은 트위스비 에코예요.
에코 단독 리뷰에서도 말했는데요, 이걸. 정말 신기할 정도로 첫 펜으로 에코를 고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구경하고 나서요. 성별을 나눠서 얘기하긴 싫지만 특히 여자 친구들의 선호도가 정말 압도적으로 높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성분에게 선물할 일이 있으신 분들 필요하면 참고하시라고요. 에코는 기본 은장보다도 로즈골드 트림이 하나같이 정말 예쁘거든요. 제 원래 픽은 스모크 로즈골드. 거기에 최근 크림 로즈골드 색상이 나왔으니까 연말 연시 선물로 딱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펜으로서 에코의 단점은 바디에 금이 가는 크랙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잘 생기는 편이라는 거예요. 대체로는 립을 분해했다 재결합했다 많이 하면서 연결 부위에 부하가 가해져서 생기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트위스비사는 AS가 좋아서 필요한 부분만 새 부품으로 잘 보내줍니다. 유지 부수가 어렵진 않지만 내가 처음 산 온전한 조합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분해 세척은 자제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로 제가 골라본 자체로도 너무 좋고 이걸로 입문하기에도 손색 없는 네 가지 만년필 추천을 시작합니다. 먼저 파이로트 커스텀 742. 파이로트 펜은 솔직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필감은 너무 부드럽고 누구라도 아 좋다 생각할 수 있는 잎들입니다. 디자인은 되게 단정한 편이에요. 커스텀 시리즈는 총 3가지 단계의 크기가 있는데 다 좋지만 크기와 밸런스, 가격까지 생각했을 때 커스텀 742가 특출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에 매일 들고 다니는 데일리 노트를 이 커스텀 742로 작성을 했는데 쓸 때마다 기분 좋고 안 나오거나 해서 저를 애먹이는 상황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참고로 저 용량 콘 40은 너무 잉크 충전량이 적고 짤랑짤랑 소리가 나서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하고요. 용량도 크고 펌핑해서 손쉽게 충전하는 콘 70을 장착해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커스텀 742의 또 다른 장점은 립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일본 EF는 충분히 가는 편이지만 더 극세피를 원하면 피온 립을 고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래 획이 가늘어지면 그만큼 부드러운 맛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걸 유념하시고 밸런스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미 2000입니다. 저는 라미 2000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펜은 아니에요. 하지만 얘를 보면서 종종 내가 모든 펜을 다 처분하고 하나만 남겨서 평생 써야 한다면 2000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뭔가 에센셜 그 자체인 느낌이에요. 라미 2000은 제품도 좋지만 펜을 하나의 오브제로서 나는 미적으로 완성된 소품을 쓰고 싶다 하는 분께 특히 추천드리는 펜입니다. 이게 1966년도에 공개되었는데 제가 보기엔 라미사가 완벽한 디자인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미를 위해서 기능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기능적으로도 너무 훌륭해요. 세미우든 립으로 잉크 마름도 잡고 손에 쥔 느낌이 너무 편안하고요. 제 경험으로는 필름 카메라 좋아하시고 내가 쓰는 소품 하나하나 좋은 것만 어떻게 잘 골라 쓰시는 분들이 라미 2000을 딱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미니멀하지만 인상이 강렬합니다. 필감은 정말 겉도 필감. 그냥 미끄러져요. 대체로 다른 EF들보다 좀 굵게 나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캠 여닫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특히 쓱 착 하고 닫히는 느낌이 좋습니다. 디자인이 매우 모던하고 만년필 티가 많이 안 나는 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다음으로는 펠리칸 200 또는 400. 이거는 한 줄 소개에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써보았는데요. 저한테는 정말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생겼고요. 펠리칸도 크기가 다양하게 구비돼서 M200, M400이 같은 사이즈로 제일 작고 600, 800, 1000 순서로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대표적인 좋은 펜으로 불리는 건 M800이에요. M200이 이 중에서 제일 엔트리 모델인데 상위 모델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좋다는 게 더 사랑스러운 이유입니다. 펠리칸에 한 번 빠지면 못 헤어나온다는 의미로 조류 독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첫 펠리칸을 드리기 전에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되게 단정하게 생겼으면서도 은근 트리밍은 화려한 느낌이 있어서 딱 보면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단단하고 매끄러운 느낌은 M200. 개인적으로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금촉의 폭신함과 부드러움을 원하면 M400을 선택하셔도 좋아요. 참고로 두 펜의 크기는 같지만 M200은 스테인리스 스틸립을 사용하고 M400부터 14K 금립을 사용합니다. 립 굵기가 좀 복불복이라는 평이 가장 많은 게 펠리칸인데 제 것들은 그래도 막 너무 벗어난 것들은 없었습니다. EF는 이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특히나 M200의 기본 색상은 이렇게 있는데 역대급으로 예쁜 한정판인 파스텔 블루가 지금 나와 있어서 이 컬러로 사시는 것도 너무나 추천드립니다. 기본 색상 중에는 제 분신처럼 쓰고 있는 블루 마블도 정말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 몽블랑 146.
나는 검증된 거, 제일 좋은 거 쓰고 싶어. 입문용으로 적당한 모델을 샀다가 괜찮으면 더 좋은 모델을 사는 게 싫은 분, 초기 비용이 아깝지 않은 분은 일단 몽블랑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142용 모델이 제일 중간 크기, 표준 모델입니다. 몽블랑은 알프스 산맥에서 제일 높은 산 이름인데요. 그 산봉우리 만년설이 이렇게 캡탑에 숨어져 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이 그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하느냐, 언제나 말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존하는 만년필 회사 중에서 가장 만년필 자체에 공을 들이고 품질을 유지한다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유저는 몽블랑을 대표 브랜드로 꼽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생각해요. 만년필 안 쓰시는 분들은 다른 건 절대 못 알아보시는데 이걸 들고 있으면 이게 몽블랑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정판 아닌 현행 모델 중에선 이 정도면 가장 비싼 편이죠. 물론 더 엄청나게 비싼 팬들이 있지만 그건 대부분 이제 장식 적인 차원에서 비싸지는 것이기 때문에 펜 단품으로 봤을 때 가장 고급인 것도 맞습니다. 기본 마이스터 싱 라인에서는 크기 순서가 145, 146, 149로 되어 있어요. EF를 하셔도 상당히 두껍고 진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확실히 어느 정도의 포스가 느껴져요. 오늘 소개해드린 펜들은 모두 단독 리뷰가 있으니까 흥미가 생기셨다면 구매 전에 개별 리뷰도 꼭 한번 구경해보세요. 오늘 계략적으로 설명하느라 뭉뚱그려진 여러 디테일들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모델들 중에 제가 추천드린 사이즈가 가장 표준인 편이라 만약 좀 크게 느껴지면 한 단계 작은 걸로, 작게 느껴지시면 한 단계 큰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펜은 직접 잡아보고 사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수도권 밖에서는 제대로 시필할 수 있는 곳들이 잘 없지만 서울에는 펜카페, 베스트펜, 블루블랙 펜샵 등 실제로 만년필을 써볼 수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다녀와 보세요. 최대한 영상으로도 느끼실 수 있게 열심히 담아보긴 했습니다. 여러분의 첫 펜은 무엇이었나요? 거기에 얽힌 추억이 있으세요? 저는 이런 얘기 듣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델들 말고도 첫 펜으로 좋은 모델 추천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은 밤 되세요.